어제 적 무인기 5대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하였고 우리 군은 이를 탐지 추적하였으나 격추시키지 못하였다는 점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 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더 강도 높은 대비 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 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따뜻한 봄에 나오고 싶었는데 본의 아니게 추운 겨울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번 사면은 저로서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입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통합은 이런 방식으로 일방통행이나 유격 다짐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참 뻔뻔하다고 생각합니다. 뻔뻔이요? 예. 그러니까 자신의 혐의라는 건요,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이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가장 상징하는 것이 선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선거를 짓밟은 혐의. 그것도 모함받고 있고 탄압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오라고 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이 체포동의안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필요 없는 제도거든요. 체포동의안 제도가 오히려 악용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당당히 임해야죠. 그리고 이제 어떤 정치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저런 식으로 몰고 갈 것이다라는 건 누구나 다 예상했던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사과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백반장, 속도 먼저 짚어볼까요? 자, 조금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 101표, 부결 161표, 그리고 기권 9표로 부결됐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체포동의안 부결 처리가 이 대표의 경우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방탄 논란이 일 걸로 보입니다. 네, 부결이 161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대부분 아마 반대 의견이 나온 걸로 뭐 추정이 되는데 앞서 이제 의총이 열렸는데 의총에서 검찰이 군사작전하듯이 야당 탄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아마 네. 의견이 많이 좀 모아진 그런 분위기라고 하네요. 오늘 민주당 대표가 광주에서 규탄 연설회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저희가 국회 상황실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이 지금 정치권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잖아요. 네. 조금 전에는 국회에서 군의 현안 보고도 진행이 됐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가 참석해서 당시 군의 대응 조치 등을 보고를 했는데요. 네. 여야가 한 목소리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한편 군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습니다. 여야는 전현 정권에 대한 책임론으로 공방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야당은 윤 대통령의 송년 만찬 등 무인기 침범 당시의 행보를 따져물었고 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유화적인 대북 정책 등을 지적했습니다. 네, 어제는 새때였고 오늘은 이제 풍선을 무인기로 네. 오인해서 전투기가 출격하는 일이 있었는데 무인기 포비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잠시 후에 저희가 뉴스픽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영상을 조금 전에 봤는데 출소 첫날에 바로 봉하마을로 갔네요. 네, 맞습니다. 김 전 지사는 통합은 우격 다짐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여권에서는 김 전 지사가 반성 없이 영웅 행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국정농단 관계자들의 사면 복권에 대해서 쓰레기 방 대방출하듯 면죄부를 줬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아, 쓰레기 방출이요? 네. 아주 표현이 세네요. 자, 좋습니다. 저희가 들어가서 나머지 얘기 좀 이어갈게요. 네.
네, 오늘 회의는 류 실장 박마커 유채커 조멘토 백반장 김현숙 소통 역사 그리고 정치배 예청자 정혜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봐요? 아, 국장님 저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서. 네. 아, 뭐 즐거울 일은 없죠. 네. 자, 좋습니다. 다정회가 즐겁지 않습니까, 국장? 아, 다정회 네. 즐거워요. 네. 반장들 보니까 반장들이 아니죠. 운영진들 보니까 아주 네. 즐겁습니다. 네. 자, 오늘도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소통반장 백반장이 정혜원들의 의견을 챙길 예정인데요. 정치부의 그 시작하기 직전에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고 제가 이제 현장으로 현장 상황을 보고 있었어요. 그 앞서 이제 한동훈 장관도 얘기를 하고 또 노웅래 의원도 얘기를 했고 조금 전에 이제 속보를 반영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부결된 데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이 지금 막 입장을 냈네요. 그거 좀 앞에서 좀 얘기를 하고 가면요. 검찰은 구속 사유가 명백한데도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21대 국회에서는 부패범죄 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이 됐는데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민주당에서는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군사작전 하듯이 지금 야당을 파괴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노웅래 의원은 사람 잡는 수사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오늘 한동훈 장관이 또 깜짝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저희가 상황실에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백반장, 오래 기다렸습니다. 네. 오늘 응답하라의 주제는 뭡니까? 네, 오늘의 주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죠. 이 표결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전할 예정인데요. 유튜브에 정치부의 실시간을 검색하시면 댓글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국민의힘의 입장도 나왔는데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하죠. 자, 좋습니다. 실시간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유한울의 뉴스픽5부터 오늘의 정치부의 출발하겠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침공을 둘러싼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대응을 계속 문제 삼고 있죠. 여기에 반박하는 성격으로 대통령실에서는 오늘 윤 대통령의 군에 대한 질타 및 지시 내용을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새때에 이어서 오늘 새벽에는 풍선을 북한 무인기로 오인해 대응에 나서는 소동이 또 벌어졌는데요.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이번 주도 벌써 중간까지 왔습니다. 수요일의 뉴스픽5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새때에 이어 풍선, 사각지대 보조금, 연쇄살인, 중국을 막아라, 사생활 모욕으로 잡아봤습니다. 정의원님들 평온한 밤 보내셨습니까? 서울 등 수도권에 사시는 정의원님들 중에는 정체불명의 굉음에 시달렸다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침범 소식까지 들려온 터라서요. 이 소리 그냥 흘려보내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었다는 수도권 주민들의 경험담도 곳곳에서 확인 가능했는데요. 네, 알고 보니 이 굉음은 우리 군 전투기가 비행하면서 내뿜은 굉음이었습니다. 합참 설명에 따르면 오늘 새벽 서부 전방 지역에서 정체불명의 항적이 포착됐는데요. 우리 군이 북한 무인기로 추정하고 전투기를 출동시킨 겁니다. 하지만 코앞까지 날아가 확인한 그 물체, 무인기가 아니었습니다. 네, 합참 관계자는 풍선으로 보이는 물체가 레이더에 붙잡혔다고 했습니다. 어제는 새떼를 무인기로 착각했고 오늘 새벽에는 풍선 때문에 전투기가 출격한 겁니다. 대응은 신속했지만 결과적으로 이틀 연속 오판을 한 겁니다. 네, 어제 다정의 방송 중에 전해드렸지만요. 무인기 보고 놀란 가슴, 새떼에 이어 오늘은 풍선을 보고 놀란 셈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북한 무인기 다섯 대를 발견하고도 격추하지 못해서 대국민 사과까지 한 우리 군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이종석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고도 하는데요. 우리 군은 이를 탐지 추적하였으나 격추시키지 못하였다는 점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정찰형 소형 무연기는 3m급 이하의 작은 크기로 현재 우리 군의 탐지 타격 능력으로는 격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군의 대비태세가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네, 그동안 도대체 뭐를 한 건가 이렇게 말하면서 기강회의와 훈련 부족을 매우 강하게 질책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상황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죠. 광주에 내려가 지도부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표도 이 부분을 직접 꼬집었습니다. 정말 안방여포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태도가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국방 안보 태세가 매우 부실하고 또 기민하지 못하고 매우 무능하다라는 점을 보여주었는데 대우 각성하기를 촉구합니다. 네, 민주당에서 제일 날을 세워서 공격하는 부분 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긴급 소집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추가로 반박했는데요. NSC를 열 상황도 아니었고 열 필요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김성환 국가안보실장이 수시로 받고 있었고 필요할 경우 국방장관을 통해 합참에도 전달하는 긴박한 상황이 진행됐다는 겁니다. 이 NSC 소집이 꼭 있어야 했느냐를 두고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는데요. 그런 가운데 대통령실의 설명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안보 공포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팩트를 정확하게 말하고 우리가 대비하되 그러나 이것을 전반적인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은 다행입니다. 네네. 그렇게 접근했더라면 NSC 안 하는 게 오히려 맞다고 봐요 저는. 네네. 그러나 실제로 이걸 엄청난 일로 얘기하고 대비가 안 됐다고 얘기하고 위기로 얘기하면서 네. NSC를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도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국군이 보유한 무인기를 동원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하라는 지시였다고 하는데요. 북한의 포 사격 도발 때와 마찬가지로 일회성 원칙을 적용해서 무인기 북한이 한 대 내려보냈으니까 우리는 두세 대를 올려보낼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 대응이 적절한가를 두고도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이 중에서 허를 찌른다는 것도 있고요. 예. 그런 면에서는 상대방이 가장 아파할 수 있는 걸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게 과거에 북한이 가장 이제 그 아파했던 것이 전단이나 대북 확성기 방송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제기하는 방안도 이제는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물론 여기에 대한 의견은 제각각이더라도요. 이제 북한에 또다시 허를 찔리지 않을 시스템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란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 일환으로 어제 국무회의에서 드론 부대 조기 창설까지 언급했죠. 저희는 북한의 주요 군사 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 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어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드론 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그리고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 발언이 드론 부대 논쟁으로 옮겨붙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에선 드론 부대 2018년에 이미 창설됐다고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문재인 청와대 출신 윤건영 의원은 구체적인 타임라인으로까지 정리를 하면서 반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9월, 육군은 드론보 전투단을 창설했습니다. 초소형 드론을 잡는 무기체계도 2021년 6월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있는 시스템도 전투단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지 전임 정부를 탓할 일이 아닙니다. 실제 이 드론보 전투단을 홍보하는 영상 국방부에서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군가에도 이 드론봇이라는 가사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네, 논란이 커지자 합참은 이번 드론 부대 창설, 기존 드론보 전투단을 확대 개편하는 것에 더해 새로운 부대를 창설하는 구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정치권의 갑론 을박으로 남기보다는 생산적인 논의 그리고 결과로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국민들 보기에는 좀 짜증나요. 그렇죠. 국방 안보 이슈마저 현 정권 네. 탓, 전 정권 탓. 북한이 또 이런다. 계속 이런다. 우리도 강경하게 맞서야 되고 또 지금 못한 건 못하지만은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보수화 강경화의 흐름. 그러니까 현 정부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흐름과 보수화 강경화의 흐름이 교차하는 거죠. 네, 두 번째 픽은 사각지대 보조금입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오전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3조 원대였던 1년치 보조금은 2022년 5조 원대로 늘었습니다. 지원단체도 같은 기간 4천 개 넘게 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의 관리는 미흡했고 그간 그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네, 대통령실은 이번 조사의 시작으로 정의기억연대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 뒤로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다는 점 역시 언급했는데요. 그런데도 정작 이 늘어난 지원 규모에 비해 적발된 건수가 미미하다는 점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체 7년간 지원 규모가 30조 원이 넘는 때도 불구하고 적발 건수가 153건, 환수 금액이 34억 원이라는 것은 보조금 사업이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문제가 된 세월호 지원금의 경우 전액 안산시를 통해 집행되어 종북 내용의 세미나 개최, 가족 펜션 여행 등 사업 목적과 무관한 곳에 사용되었으나 부처는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 상반기까지 부처별로 전면 자체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본단 계획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문제를 잡아내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겠죠. 보조금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보조금 관리 규정을 보완하는 일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단체 길들이기 수단이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픽은 연쇄살인입니다. 경기도 파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옥장에 시신을 숨겼다가 붙잡혔죠. 이 30대 남성 A씨가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택시기사 살해는 계획하신 건가요? 추가 범행은 없나요? 전 여자친구를 왜 살해하신 거예요? 택시기사를 살해한 동기는 금품 맞나요? 돈은 어디에 숨겼어요? A씨는 범행을 저지른 아파트 명의자인 전 동거녀 5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도 자백했는데요. 지난 8월 살해해서 차량용 루프백에 담아 버린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시신을 찾기 위해 한강 하구 일대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수색 지역에 유실된 지뢰가 있을 수 있다는 군 당국의 통보에 이 육상 수색 작업마저 멈춰선 상태라고 하는데요. 경찰은 연쇄 살인 가능성까지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남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타인의 물품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타인의 물품들의 주인을 찾아가지고 네. 계속 연락을 해보는 와중에 있는 것 같아요. 생존 여부를. 뭐 이 사람이 온라인을 많이 사용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온라인상에서 이 사람과 서로 뭔가 만남이 추정되는 사람들을 모두 찾아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픽은 중국을 막아랍니다. 3년 만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중국입니다. 그와 맞물려 코로나 확진자도 폭증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이 비상입니다. 중국발 코로나 확산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 방역당국은 우선 지난 16일부터 중국을 표적 검역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의 발열 기준을 37.3도로 0.2도 낮췄고요. 또 중국에서 입국하는 확진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분석도 모두 시행합니다. 하지만 일본 등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를 더해가고 있는데요. 우리 당국도 오는 금요일 추가 방역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정부 안에서 관련되는 대책을 다각도로 이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검토를 마치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중대본 회의에 안건 상정하고 발표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여기에는 감기약 수급 대책도 들어갑니다. 최근 인근 국가에서 이 감기약을 사재기 하는 중국인들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 경기 하남시에서 한 중국인이 감기약을 600만 원어치나 싹쓸이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은 사생활 모욕입니다. 대법원이 가수 겸 배우 수지에게 악플을 단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2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15년 수지가 출연한 영화 관련 기사에 악플을 단 혐의로 고소당했는데요. 대법원이 이 악플 중에서도 성적 대상화를 하는 모멸적인 댓글에 대해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본 겁니다. 이 모욕이 되는 만큼 제가 직접 언급하지는 않겠지만요. 공적 인물에 관한 댓글도 사생활 관련 내용이거나 혐오 표현에는 표현의 자유를 마냥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 취지 다들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 네. 자, 아까 뭐 군가, 드론봇이라는 또 군가도 있네요. 전 처음 들어봤는데, 그렇죠? 들어봤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죠. 네. 제가 옛날에 있을 때는 뭐 팔도 사나이 요 정도나 좀 많이 부르고 그랬는데, 아, 좀 오래전이죠. 30년 전입니다. 네. 자, 일단 그 오후에 들어온 속보인데요. 윤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참모들과 회의를 주재했는데 거기서도 또 강경한 발언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원래 예정이 됐던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 겸 오찬 미뤘다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 그것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에 핵이 있다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된다. 강조를 했다고 이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내일 이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서 드론과 미사일 같은 이 비핵 물체에 대한 감시, 정찰 요격 시스템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북한의 무인기 침공 관련해서 국회 국방위에서 오늘 오후에 긴급 현안 질의가 열렸는데요. 앞서 이제 그 유채커가 설명도 했고 윤 대통령이 오늘 또 이종석 국방장관에게 도대체 그동안 뭐 했다는 거냐 이렇게 강하게 또 질책을 했다는 그런 내용도 나왔는데 이종석 장관이 국회에 나가서 사과 입장을 밝혔죠. 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이제 국방부 장관으로서 북한 무인기 도발 상황에 대응하는 작전의 결과에 대해서 이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장관은 이 북한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했다는 사실을 26일 그러니까 그제 낮 12시 10분에 보고를 받았고 12시 12분에 윤 대통령에게 즉시 전화로 보고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이 무인기가 서울 북부까지 들어온 사실은 확인이 됐습니다. 서울 은평 쪽까지는 온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까지 간 거 아니냐는 그런 보도가 좀 많이 나왔고 오늘 긴급 현안 질의에서도 관련 질의 응답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이 부분을 질의를 했는데요. 이종섭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용산까지 오지 않은 건 확신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군 당국이 북한 무인기가 비행한 곳을 서울 북부 지역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축소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 장관은 우리가 사실관계를 은폐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본다라면서 은폐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이 세부 지명은 보안 문제 때문에 국회 보고 자료에도 기록하지 않았다면서 국방위원들에게 별도로 보고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네, 오늘 여야 의원들 모두 군의 대응 태세에 대해서 질타를 했는데 다만 이제 여당과 야당의 또 포인트는 다르더라고요. 아까 이제 유채커가 얘기했던 대로 야당 쪽에서는 윤 대통령 또 대통령에게 직접 또 공세를 맞추는 그런 모습이었고 아무튼 어제 새때에 이어서 오늘 풍선을 무인기로 오인한 이제 그런 또 상황이 벌어졌는데 군으로서도 또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군이 내일은 무인기 도발 상황을 가정한 합동 방공 훈련을 실시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합참이 국회 국방위에 보고한 무인기 대응 실전 교육과 훈련 강화 등 후속 조처에 담긴 내용인데요. 군은 어제 김승경 합참의장 주관으로 이번 침범 사태에 대한 긴급 작전 지휘관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북한의 소형 무인기 도발 양상을 고려해서 합참 차원에서 통합된 실전적 교육 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그 일환으로 내일 합동 방공 훈련을 실시합니다. 또 육군과 공군의 타격 자산을 지역별로 종합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새롭게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네.
경기 파주시 살인사건 관련해서는요,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지 여부를 내일 확정 짓기 위해서 경찰이 회의를 연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 북부 경찰청이 내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이 30대 남성의 신상공개 여부와 그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신상공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요. 경찰이 3명, 또 외부위원이 4명 참석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피의자의 추가 범죄 가능성이 점쳐지는 만큼 여죄를 추적하기 위해선 신상공개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신상이 공개되면 정치부에서 또 관련된 속보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채커, 오늘의 원픽은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의 원픽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어제는 새떼, 오늘은 풍선, 이종섭 장관 국민께 송구. 원래 검찰이 오늘 나오라고 한 날이었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광주에서 검찰 독재 규탄 연설회를 열었습니다. 10수년 동안 탈탈 털렸지만 지금까지 살아남았다고 강조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저희가 시작할 때 속보로 전했습니다만 노웅래 의원의 체포 동의안은 조금 전 국회에서 부결됐는데요.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검찰 독재 규탄한다. 이재명이 걱정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걱정해야지. 이재명이 나라를 걱정해야지. 왜 여러분이 이재명을 걱정합니까? 네, 보신 것처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부터 호남에 머물면서요, 민심 경청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 검찰 독재 규탄, 구호도 이렇게 외쳤는데요. 오늘은 원래 검찰이 이 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했던 날이죠. 출석은 일단 미루고 예정대로 호남에 머물면서 지지층 결집을 호소한 겁니다. 오늘 광주에서는 검찰 독재 규탄 연설회도 열었습니다. 하나회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검찰 하나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판검사 관련 포기하고 시민운동을 하다가 결국 정치에 왔습니다만 결국은 기득권과 싸우는 게 저의 일이다 보니까 10수년 동안 탈탈 털렸습니다. 안 털린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대표는 오늘도 윤석열 정부를 직격했습니다.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이 국민훈장 인권상이 미뤄진 건 피해자를 모욕하는 것이라면서 일본의 저자세 굴종 외교를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국내 기업이 일본 전범 기업의 이 배상금을 대신 변제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이 점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양금덕 할머니를 직접 만나서도 비슷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당시 장면 직접 보시죠. 그 사람들한테 사죄 받고 싶대. 안 받고 싶어. 잘못한 사람은 그 사람인데 잘못한 사람이 따로 있는데 내가 예 우리 한국 사람한테 성가시게 해요. 나는 그런 뜻이고 절대 아무리 없이는 살아도 그 사람들한테 사죄 받고 싶지 뭐 어영무영 누가 돈 주고 어디서 걷어서 안 받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누구한테 피해를 입고 억울해서 사과하고 책임져라 그러는데 내가 돈 줄게 이런 거하고 똑같아서 참 마음이 안 좋으시지. 예, 예. 마치 돈 때문에 그런 것처럼. 네. 아무리 없어도 그런 시기로 사죄 받고 싫어. 그런 사죄 추접스럽게 그렇게 받기 싫어. 네, 윤석열 정부의 안보도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 하늘까지 들어왔는데 격추도 못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말 안방여포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태도가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네, 이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고 나선 민주당은요. 이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의 명단을 이렇게 공개를 했었죠. 친명계인 박찬대 최고위원은 어제 전남 무안에서 열렸던 이 국민보고회에서 다시 한번 검사들의 실명과 수사 이력을 공개하면서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고발 사주 의혹,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담당 검사들의 실명도 거론을 했는데요. 수사를 뭉개고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사단의 핵심으로서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총괄했습니다.
박기동 3차장 검사가 문재인 정부 겨냥 수사를 총지휘하고 있고 고용곤 4차장 검사가 이재명 대표 수사를 총지휘하고 있습니다. 박기동 3차장 검사는 윤석열 윈수위에 파견되었고 윤석열이 믿고 의지했던 참모로 꼽히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검사 60명이 달려들 정도로 이례적입니다. 그렇지만 우린 지금까지 까딱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런 당 차원의 검사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수사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하는 짓이라고 비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검사의 이름이나 얼굴을 공개한다는 것, 그 원칙에 좀 반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검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소신 있게 수사를 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 필요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것 네. 자체가 공격하라는 신호거든요. 아. 그건 아니죠. 무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하는 짓을 예. 공당에서 하고 있습니까? 검사 명단을 공개한 것에 네.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 시선은 안중에도 없는 그저 피로감을 더해드리는 일이다 정도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앞서 한동훈 장관은 이건 좌표 찍기이자 조리돌림이다 이렇게 불쾌감을 드러냈지만요.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겁니다. 네, 여권에서도 검사 명단 공개 문제 없다는 의견 나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검사가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명단이 공개된 들 어떻습니까? 검사는 공인입니다. 명단 공개에 겁을 먹는다면 그는 이미 검사로서의 자질과 자격이 없지요. 대한민국 검사가 그런 졸장부는 없을 겁니다. 네, 정회원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궁금한데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대응에 대해서도 당내에서부터 의견 엇갈리고 있습니다. 친명계는 야당 탄압에 대해서 똘똘 뭉쳐야 한다라는 입장이지만요. 비명계에서는 이 대표 개인과 민주당 차원의 대응 떼어서 생각해야 한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 대표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현재 어떤 검찰의 행태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알릴 건 알리고 사실이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또 혹시 그중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사과도 할 필요가 있다. 네, 이들의 걱정은요. 내후년 총선에 쏠려 있습니다. 만약에 이 대표 관련 혐의가 드러난다면 그리고 민주당이 방탄 정당의 이미지를 갖게 된다면 총선에서 불리할 거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초반대로 지금 올라섰고 민주당의 지지율은 답보 중인 그런 상황이죠. 이원욱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의 탈당 요구까지 있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도저히 희망이 없다라고 네. 하는 지점까지 됐을 때 이제 끌어오르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되면은 아마도 전혀 다른 국면이 민주당 내에서도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마저도 탈당 요구가 있었었다. 있었잖아요. 네, 민주당이 우려하는 총선에서의 상대 다름 아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데요. 박영선 전 장관은 한 장관을 정치보복 사령탑의 한 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후년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한 장관이 이미 정치인스러운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도 주장을 했는데요. 구체적인 평가는 직접 들어보시죠. 일반적인 법무부 장관의 행태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또 좀 지나치게 정치인의 행동이 섞여 있는 가벼운 행동을 상당히 많이 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방탄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인가. 오늘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가늠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총 투표수 271표 중에서 가결은 101표, 부결은 161표, 기권이 9표였는데요. 표결에 앞서서 한동훈 장관의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과 노웅래 의원의 신상 발언,
치열하게 맞부딪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정의 직전에 들어온 소식이어서요.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제출된 체포동의안 좀 살펴보면 총 65건입니다. 그중에 가결된 건 16건인데요. 특히 21대 국회에서는 오늘 노 의원의 안건을 빼면 모두 가결이 됐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5건 모두 부결 또는 폐기가 됐는데요. 이 중에 유일하게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상직 전 의원의 사례와 노웅래 의원의 사례를 좀 비교를 해보면 두 사례 모두 개인의 비리 혐의라는 점, 또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은 거의 비슷합니다. 검찰은 천인 공로할 증거 조작을 통해서 처음부터 마치 검은 돈을 집에 쌓아놓은 사람으로 주홍 글씨를 찍고 저를 마녀사냥했습니다. 마치 군자 정권 시절에 없던 죄도 만들어내던 그때 검찰을 보는 듯합니다.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동료 의원이 계신 국회 본청 안에서 본 의원이 검찰로부터 당하고 있는 이 참을 수 없는 지옥과 수모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네, 다만 비리 의혹의 규모에 대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 의원의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오기 전에 구체적인 혐의 사실들이 좀 더 드러나 있었다는 점도 차이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이재명 대표의 미래와도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좀 다르죠. 이 부분이 아마도 영향을 좀 미친 걸로 풀이가 되는데요. 노 의원 역시 개인 노웅래뿐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당 의원들에게 부결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체포동의안 부결도 이 대표 사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치검찰, 저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을 파괴하기 위해, 민주당을 파괴할 목적으로 개인 비리 프레임을 씌워서, 부패 정치인 프레임을 씌워서 당내 내부 분열을 시키고 민주당을 와해시키겠다는 민주당 파괴 공작에 민주당 똘똘 뭉쳐서 결연히 맞서야 합니다. 네, 한동훈 장관이 오늘 본회의에서 노웅래 의원의 혐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노 의원은 방어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잠시 후 응답하라 다정회에서는 이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정회원님들의 의견 받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댓글창 열어서 의견 주시면 다정한 백반장이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광주에서 검찰 독재 규탄한 이재명 대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네, 시작할 때 저희가 이제 속보를 반영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졌고 정치부회의 시작하기 직전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부결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총 투표수는 271표였습니다. 그중 가결이 101표, 부결이 161표, 기권이 9표 나왔는데요. 이 국민의힘 의석수가 115석, 또 민주당 의석수가 169석임을 감안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부결표를 던진 걸로 해석이 됩니다. 이 표결 직후 검찰이 입장을 냈는데요. 구속 사유가 명백함에도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21대 국회에서 부패범죄 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됐던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형평에 어긋난 결과란 입장을 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다가올지 모를 그날을 위해 부결 예행 연습이라도 한 모양이라고 논평했습니다. 네, 표결에 앞서서 한동훈 장관이 직접 정부 측 입장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노 의원의 혐의와 관련한 녹음 파일과 문자 메시지, 자필 메모 등의 증거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형장, 또 노 의원의 목소리와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가 녹음돼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여러 부패 사건 수사를 도맡아 했지만 뇌물 사건에서 이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네, 뒤이어 노웅래 의원의 신상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증거가 차고 넘치면 왜 조사 과정에서 묻지도 않고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에 제시하느냐. 이건 방어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장관이 개별 사건은 보고받지 않는다고 하더니 이렇게 증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걸로 봤을 때 정치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도 했습니다.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다, 사람 잡는 수사다, 비판을 했는데요. 결론은 체포동의안 부결이었습니다. 네. 자, 체포동의안 결론은 오늘 국회에서 났습니다만 오늘 국회에서는 여야 간 쟁점이 있었던 일몰 법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등 이 일몰 법안은 여야의 합의 불발로 인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최대 쟁점은 안전운임제인데요. 지난 6월에 화물연대 파업 당시 이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기해달라는 게 이 노조의 요구였죠. 6개월간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게 이 12월에 또다시 파업을 하게 된 그런 계기란 평가도 나왔었는데요. 여전히 국회에선 제대로 된 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이란 정부안을 받아들였지만 국민의힘은 다시 연장 없는 폐기 일몰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 이미자 의원은 화물연대와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파업 끝나고 나서 바로 또 단식 들어가시고 이러니까 네. 이렇게 우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일을 차근차근 해결해야지 계속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했을 때는 정부가 대화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책임도 클 것 같아요. 그럼 해줄 것 같으면 문재인 대통령 때 해줬으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국민의힘은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민주당 단독으로 상정한 것도 문제 삼았는데요. 어제 더 이상 일몰 법안 협상은 없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안전운임제 등에 대해서 입장을 바꾼 점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협상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바닥 왕자가 의미하는 바대로 왕조시대가 따로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허락, 즉 윤허 없이는 여야 협상의 가능성마저 찾지 못하는 대한민국 입법부 국회의 나부끄러운 모습에 국회의원으로서 자괴감이 듭니다. 네, 자 좋습니다. 아니요, 속보 좀 보느라고 좀 반응이 늦었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광주서 검찰 독재 규탄 농내위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부의 소통 시간 다정한 백다혜 반장입니다. 네, 연말이 다가오면서 각종 모임이나 회식 등 술자리 늘어나신 분들 많으시죠? 과음 때문에 숙취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술을 마신 다음 날에는 물에 꿀을 한 스푼 타서 마시거나 토마토를 갈아 마시면 숙취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해장 목적으로 매운 국물을 찾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자극적인 음식은 오히려 위벽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안 좋다고 하니까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술을 마시고 나서는 최소 3일 정도는 쉬어줘야 간이 회복된다고 하니까요. 너무 잦은 음주는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의원분들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면서 응답하라 다정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통 주제 농내 체포 동의안 가결, 부결 여러분의 생각은 이었는데요. 정의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는 생각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볼프강님, 민주당에 반명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반명이 의미가 없는지도 오늘 투표로 확인된 거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리님, 이재명 개인비리 수사에 대해 왜 민주당이 똘똘 뭉쳐야 하는지라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쭌쭈닝님, 이대로 노웅래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되면 민주당 간에서도 또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댓글 적어주신 정의원분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솔매님,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좋아요 따봉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 시간 이후로도 댓글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다정회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회였습니다. 네, 백 반장이 숙취 얘기할 때 왜 박마코는 유실장을 가리켰어요? 최소 3일은 쉬어야지 간이 회복이 된다고 하는데. 안 쉬어요? 거의 쉬질 않죠. 예. 아, 근데 박마코 오늘 점심 메뉴가 토마토 수프였거든요. 아, 그 해장을 위해서였나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알았어요. 3일은 좀 쉬랍니다, 유실장. 네. 자, 좋습니다. 백 반장 수고 많았고요.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로 가겠습니다. 신년 특별 사면 명단에 포함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출소를 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억지 선물을 받았다며 사면 조치에 유감을 표했는데요. 통합은 우격 따짐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성 없이 영웅 행세를 한다며 뻔뻔하다고 날을 세웠는데요.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네, 박수 받아겠습니다. 김경수 후재다! 김경수 후재다! 김경수 후재다!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사면 명단에 포함된 김경수 전 지사, 오늘 0시를 조금 넘겨 창원교도소에서 출소를 했죠. 앞서 가석방 불원서까지 제출했던 김 전 지사의 첫 일성, 난감하다였습니다. 따뜻한 봄에 나오고 싶었는데 본의 아니게 추운 겨울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번 사면은 원하지 않았던 선물이라 고맙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돌려보내고 싶어도 돌려보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통합은 우격 따짐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오늘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참배하면서도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재임 기간 중에 가장 최고의 과제로 꼽으셨던 국민 통합입니다. 그런데 왜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렇게까지 국민 통합을 위해서 애를 쓰셨는지 지금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민주당에선 이번 김 전 지사의 사면, 노무현 가문에 대한 모욕이란 비판이 나왔는데요. 네, 노무현 가문의 정치인이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노무현 가문 출신의 정치인이죠. 그중에 대통령이 되신 분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노무현 가문으로 묶이는 것이죠. 김경수, 문재인 마찬가지로. 김경수 개인에 대한 모욕을 넘어서서 노무현 가문에 대한 이제 모욕이죠. 복권도 없이 MB 사면에 띄워넣기를 했다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김 전 지사의 태도가 뻔뻔하다고 공세를 폈죠. 반성 없이 영웅 행세를 하고 있다 지적을 했습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서 출소하면서라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어야죠. 대단히 잘못됐고, 무슨 사상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나오면서 뭐 선물을 받고 안 받고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치, 여기에 대해서 인식 자체가 없다. 논란이 된 복권 없는 사면, 선거 사범이기 때문에 복권을 안 하는 게 맞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재범 방지,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그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전제 조건이 되어야 돼요. 네. 민주적 의사결정을 방해한 분이 그러면 내가 하지 않겠다, 내가 이 잘못되었다, 이제는 뭐 이런 방식의 정치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뭐 잘못했느냐, 나는 뭐 역사의 법정에서는 오히려 무죄다, 이런 주장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복권이 되지 못한 김 전 지사, 앞으로 5년, 2027년 12월 28일까지 공직선거 출마가 불가능하죠. 앞으로 정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는데요. 공직선거뿐 아니라 당내 선거도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복권은 안 됐지만 당대표는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당활동을 못합니다. 아, 당활동 자체를 못합니다. 예, 당활동 자체를 못합니다. 아. 민주당의 당직 선출 규정 때문인 듯한데요.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김 전 지사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판단할 필요가 있겠죠. 비록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김 전 지사가 상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정책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끌려나올 거다. 네,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뭐 의사와 상관없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징적인 효과는 있을 수가 있겠죠. 뭐 마중물이라고 합니까? 흔히들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예. 좀 이른바 과거의 친노 친문 진영이 그렇게 다시 한번 좀 모일 수 있는 그런 마중물 역할은 할 수 있겠죠. 국민의힘에서도 김 전 지사의 정치 활동을 기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더불어민주당을 몰상식하고 그리고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게끔 할 수가 있거든요. 김 전 지사는 본인의 향후 행보에 대해 일단 말을 아꼈는데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은 많을 수 있겠네요. 제가 이제 출소한 지가 오늘 나왔습니다. 지금 뭐 이후의 일을 얘기하는 건 좀 부끄러운 것 같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가족들하고 헤어져 있었기 때문에
당분간 가족들하고 좀 시간을 보내면서 앞으로 잘 될지 그렇게 생각을 좀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별 사면 민주당에선 여야의 형평성 문제도 강하게 제기하고 있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반면 야권은 구색만 맞췄다는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추경환 뭐 전 장관 뭐 등등 해서 우르르 무더기로 풀어주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형량이 50년 6개월입니다. 다 합치면. 예. 그런데 김경수 지사를 비롯해서 야권의 인사들은 합쳐봐야 지금 5년 8개월밖에 안 돼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MB는 되고 한명숙 전 총리는 왜 안 되느냐 따져 묻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도 일리가 있는 지적이란 반응이 나왔습니다. 국민통합을 이야기했는데 국민통합을 빌미로 한 국민 분열의 씨앗을 제공했죠. 이명박 대통령은 벌금 80억을 감해주면서 왜 한명숙 총리는 사면 복권을 안 해주고 벌금 7억 원대에 못하겠다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형평에 맞지가 않거든요. 그 부분 뭐 지적은 뭐 나름대로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통합 사면이 아니라 국힘통합 사면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세력, 네. 이명박 정부 때 말하자면 뇌물 받아먹고 했던 이제 공직자들 또 기업인들까지 전부 사면 복권까지 다 했습니다. 네. 이것은 국민통합이 아니고 국민의힘당 줄여서 국힘 네. 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사면권 남발이었다. 정치권에선 이번 사면이 분열됐던 친이계와 친박계의 단합을 이뤄냈다 이런 총평도 나왔습니다. 친이계 예. 이제 이명박 대통령을 위시해서 원세훈부터 시작해서 이때 잘못했던 분들하고 박근혜 정부 때 잘못했던 분들 국정농단 함께하셨던 분들을 예. 한꺼번에 사면을 통째로 함으로써 친박 간의 단결을 이뤘다는 점 하나 평가하고 싶고요. 이번에 사면복권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인사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했던 사람들 아니냐 꼬집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수사했거나 또는 수사 책임 라인에 있었던 네. 사람들이거든요. 과거에 그럼 본인이 했던 수사는 국민을 분열시키는 수사였던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좀 앞뒤가 안 맞는 과거 행적과 현재 모습이 앞뒤가 안 맞는 국민통합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면 아니었겠는가. 국민의힘은 결자 해지다 새로운 해석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결자 해지 차원에서 오히려 사면 복권할 수 있었고 네. 그럼으로써 이제 많은 국민들이 함께 이제부터는 그동안의 역사적인 사실로 이제 남겨두고 네. 함께 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사면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지금 청와대 그 외교안보수석입니까? 김태효 씨. 네. 판결문의 잉크도 말하기 전에 현직 청와대 참모를 이런 식으로 그것도 두 달 만에 네. 최종 법원 판결이 나온 지 두 달 만에 사면을 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사면의 오남용이 아닌지를 훨씬 더 엄격하게 봐야죠. 아무래도 그래야 되겠죠. 예, 네. 대통령 주변 인물이니까. 민변은 노골적인 제19 감싸기라고 논평했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 국민 통합이란 목적 과연 달성했을까요? 오늘 정치인사이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사면을 한다면 그렇겠죠. 아.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예. 이건 오히려 역효과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을 명분으로 내서는데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사면을 한다면 그게 어떻게 대통합이 되겠습니까? 네, 발제 말미에 민변 얘기가 있었는데요. 민변과 참여연대가 오늘 이번 특별 사면에 대해서 비판적인 논평을 내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먼저 민변은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를 대거 사면한 것을 두고 사면권 남용이자 법치 훼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고 대통령이든 누구든 죄 지은 사람은 처벌받는다는 단순한 명제를 사법부가 옳은 판결로 실현을 했는데 법과 원칙대로를 입버릇처럼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단숨에 무력화했다라고 했는데요.
사면권 남용은 삼권 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 훼손이라면서 법률로서 이 대통령의 제왕적 사면권 남용을 통제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참여연대도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하고 있는 상황에선 국민과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는데요. 뇌물 등 권력형 범죄, 또 배임 횡령 등 기업 범죄를 사면 대상 범죄에서 제외하는 등 특별 사면의 범위와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해서 이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는 사면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민주당도 이번 사면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내고 있죠. 김의겸 대변인은 검찰공화국 만세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 명단에 온통 검사들 천지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김기춘, 우병우, 김진모, 최윤수 등 검사 출신 사면자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검사에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완벽한 특별사면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하나같이 중범죄자들이다. 그런데도 다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면서 앞으로 장차관으로 중용될 날도 머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박막고 국민의힘은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공세에 집중하는 그런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김경수 전 지사는 이 본인의 사면을 억지 선물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런데 이 국민의힘은 이 반성과 사과가 먼저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특별 사면이 됐다고 해서 원죄가 사라진 것으로 단단히 착각이라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되물으면서 공정선거를 훼손한 선거 관련 범죄는 그 어떠한 범죄보다 엄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반성은커녕 통합을 저해하는 무도한 언행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싸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조금 전에도 이름이 잠깐 거론이 됐습니다만 친박계 핵심으로 통했던 최경환 전 장관이 총리죠. 경제부총리가 부총리가 이번에 이제 사면 복권이 됐습니다. 본인이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는 그런 입장을 내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최경환 전 부총리가 옛 지역구인 경북 경산시 청도군 지역민들에게 감사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2018년 모진 정치 탄압 속에 여러분과 이별을 고하고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면서 다시는 이 땅에서 억울한 정치 보복의 희생양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앞으로 국가와 사회 발전에 미력 하나만 힘을 보탬으로써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다라고도 밝혔는데요. 정치를 재개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입원 중인 MB도 퇴원하면서 대국민 메시지를 직접 낸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또 관련 속보가 나오면 저희가 추가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태원 참사 관련한 속보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놓고 간 국화 수만 송이가 있는데 치악산 나무 아래에 묻힐 예정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오늘 민변 1층에서 시민의 마음 추모 물품에 대한 감사의 제를 지냈습니다. 이종철 유가족 협의회 대표는 이 수만송이 국화꽃과 인형들의 이태원에서 희생된 모든 분의 영혼이 묻어 있는 듯해서 함부로 처리할 수 없었다면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의 도움으로 국화꽃은 치악산의 수목장 형태로 묻힐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의식에 참석한 유가족들이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의 행태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국조특위를 보는 것 자체가 너무 힘이 들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진상조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시간 까먹이식 질문과 증인을 대신해서 해명하는 데 태도를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나서라 이렇게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네, 지금 누구 엉덩이가 잠깐 보였는데 박마커죠? 네. 박마커, 네. 좀 천천히 나가요. 빨리 나가든지. 자, 좋습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경수 사면 억지 선물, 국민의힘 반성 없이 영웅 행세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입니다. 김기현 의원과 장재현 의원이 이른바 김장연대를 결성했죠. 친윤계인 윤상현 의원은 다음 총선은 수도권 민심을 잘 아는 당대표가 이끌어야 한다면서 김장연대에 오늘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나경원 부위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 여전히 출마를 고심 중인데요. 박준우 마커가 주민에서 국민의힘 소식 정리했습니다. 네, 김기현 의원 어제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을 했죠. 이 출사표를 던진 것과 동시에 공식화한 게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김장은 이제 다 담궜다고 생각하고요.
네, 바로 김장 연대입니다. 이 경선 과정에서 원주민회관인 이 장재원 의원이 이제 자신을 지원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건데요. 장 의원도 이제 데이트는 다 했고 약혼 단계라고 인정했습니다. 제가 요즘 뭐 김기현 선배님하고 뭐 김장 연대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많은 당권 주자들이 뭐 비판들을 하더라고요. 연대와 통합을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이 가야 될 길 아닙니까? 이번 전당대회 우리 당원들은 연대와 통합을 누가 잘 이끌어낼 것인가, 그것을 선택의 가장 큰 기준으로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당내에서도 이제 윤심은 김 의원에게 있다고 보는 분위기인데요. 장재원 의원이 김기현 의원을 아주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섰어요. 그리고 김기현 의원은 이제 그 이른바 친윤 의원 그룹의 그 지지를 받는다는 것을 공식화한 거죠. 결국은 김기현 의원이 장재원 의원을 거쳐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사람이다라는 인증을 해준 거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김장연대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주자가 있죠. 또 다른 친윤 후보인 윤상현 의원인데요. 김장 쪽을 한번 깨보겠다고 했습니다. 뭐? 네가 하도 잘 친다 해서 실력의 자궁을 결합으로 왔다. 윤 의원은 일명 이 신흥 윤핵관인 신핵관으로 통하는데요. 굳이 윤심 마케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랑 가까운 사이는 아니세요? 가까운 사이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가깝습니다. 관제에 가는 거는요. 이게 대통령은 되게 열려 있어요. 예. 접근하시거든요. 예. 통이 크세요. 그래서 한번 뵙겠습니다만 빨리 와라. 이런 스타일이에요. 윤 의원은 이 맹목적으로 윤심을 추종하는 김장연대는 오히려 윤 대통령에게 독이 된다는 점을 지적해왔죠. 김장연대는 생김치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하기도 했는데요. 김치를 담그려면 숙성이 돼야죠. 알겠습니까? 시간이 지나야죠. 숙성이 돼야 되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이 김장이 숙성될 기미가 보이자 불안했나 봅니다. 이 공세의 수위를 점차 끌어올린 모습입니다. 김기현 의원의 지역구, 이 보수색이 짙은 울산이죠. 반면 윤 의원은 비교적 척박한 인천에서 내리 4선을 했는데요. 다음 총선에서 이기려면 이 수도권 민심을 아는 당대표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국민의힘 의원들은 텃밭에 있는 의원들이에요. 그분들이 수도권 민심을 알 수가 없어요. 정말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면 척박한 수도권 단계를 아는 당대표.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모르기 때문에 김장연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윤 의원, 이 수도권 표심을 자신의 강점인 동시에 이 김장연대의 약점으로 봤습니다. 이 김 의원을 겨냥해서 다음 총선에서 수도권 출마를 선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울산을 떠나 서울 출마를 선언하십시오. 적어도 당대표 후보라면 언제라도 총선에서 수도권에 출마할 배짱이 있어야 합니다. 김 의원이 이 수도권 출마란 희생을 감수할 각오가 없다면 이 자신이 당대표가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인데요. 이 김장 연대에 맞서서 신비 동맹이 결성이 된 걸까요? 이 신핵관과 비윤계가 일시적으로 손을 맞잡는 분위기인데요. 유승민 전 의원과 가까운 김웅 의원은 이 윤 의원의 말에 적극 동조했습니다. 윤핵관들은 수도권으로 출마하란 윤 의원의 말에 공감을 나타냈는데요. 김웅 의원도 지난해 당권에 도전을 했었죠. 당시 이 당대표가 되면 험지에 출마하겠다는 공약을 걸었던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대표가 되면 저는 자기 희생을 실천하겠습니다. 당대표가 되면 저는 다음 총선에서 당이 원하는 바에 따라 험지 출마 또는 총선 조력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김웅 의원은 이 꿀빠는 당대표는 필요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 최전선에 앞장서 뛰어드는 게 이 당대표의 덕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총선을 이끄는 당대표라면 당연히 험지 출마해야 합니다. 전선에서 200km 떨어진 꿀지역구 참호 속에서 최전선 전황을 어찌 알겠습니까? 꿀지역구 공천 지키려고 출마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최전선에서 지휘해야 합니다.
김장연대 내 신비동맹이란 전선이 형성이 된 상황에서 출마를 두고 눈치게임을 벌이고 있는 후보군도 있는데요. 그 당심 100% 룰 변경으로 희비가 엇갈린 두 사람입니다. 한 명은 룰 변경의 최대 수혜자, 다른 한 명은 이 최대 피해자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먼저 수혜자는 이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이 선두를 달리고 있죠. 당 대표 출마 여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마음을 못 정했습니다. 근데 이 저출산 고령사위원회가 이제 비상근이다 보니까 네. 또 많은 분들이 요구도 그러니까요. 하시고 하는데요. 글쎄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당내에서도 이 나 부위원장의 행보를 두고 전망이 엇갈립니다. 이 나 부위원장이 윤심이 자신에게 있는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고심 중인 것 같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조금 여러 가지를 놓고 좀 고심 중인 것 같아요. 근데 여론조사하면 본인이 제일 많이 나오니 이걸 차고 나가야 되는 것이냐 하는 거 하나. 또 하나는 과연 윤심이 나한테 있을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가지고 지금 탐문하고 대통령... 이미 본인 마음은 출마 쪽으로 기운 것 같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요즘 제일 많이 듣는다는 말이 당대표 되세요 이 말이다라고 하면서 네. 그러나 내가 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네. 강한 것 같아요. 룰 변경의 피해자로 지목된 유승민 전 의원은 기류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룰 변경이 결정됐을 때만 하더라도 이 도전 정신을 자각한다며 출마 의지를 불태우는 느낌이었는데요. 저보고 나오지 말라, 유승민 안 된다, 유승민 나와도 뭐 맞겠다. 이 메시지이면 분명한데. 아, 그럼 분명합니까? 저는 그거는 오히려 뭐 제 도전 정신을 오히려 자극하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승산이 없는 싸움을 시작하는 게 맞는가 하는 고민이 엿보이는데요. 결심, 최종 결심 아직 못했습니다. 저렇게 하는 거 보고 제가 이게 출마하는 게 맞나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고 있고 많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중꺾마라 그랬으니까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일관성을 유지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당내 친윤계를 향한 비판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이제 윤심이 곧 천심이다. 이러고 뭐 이게 무슨 옛날에 루이 14세 짐이 곧 국가다 이것도 아니고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요.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첫째 이게 갈수록 꼴보수 정당으로 지금 회귀하고 있다. 당규 고친 것도 20년 전에 도로 한나라당이 되는 거고요. 친윤계는 당연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애정 없는 비판은 독설에 지나지 않는다고 봤는데요. 당을 무작정 비난만 하면서 당권에 과연 도전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저는 뭐 유승민 전 대표한테 묻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꾸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게 과연 당과 대통령을 되는 것이냐 하는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과연 유승민 전 대표가 출마를 할까? 저는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센 발언도 나왔습니다. 유 전 의원이 그냥 당을 떠나줬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그리고 지금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판단을 잘해야 돼요. 이재명 대표보다도 훨씬 더 이상한 식으로 대통령을 공격하잖아요. 저는 차라리 깨끗하게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네, 조수진 의원입니다. 민주당에 유 전 의원을 받아달라는 제안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민주당이 난색을 표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한테도 제가 사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든 이준석 전 대표든 그렇게 훌륭하면 영입해라. 어차피 이재명 대표 물러나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될 텐데 인물 없지 않냐. 영입해라. 그러면 하는 얘기가 아, 우리도 골치 아프다 이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이 너무나 리스크가 큽니다. 자, 오늘은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주목해봤는데요. 김기현 의원을 필두로 이제 곧 출사표 러시가 이어질 분위기죠. 여전히 고심 중인 나경원, 유승민 두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오늘 주민 한마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김장연대에 맞선 신비동맹, 나경원, 유승민은 출마 눈치게임. 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오늘 일제히 강원도를 방문했는데 당원 연수에 참석해서
아무래도 이제 당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또 그런 일환이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행사는 전당대회 일정이 정해진 뒤에 처음으로 열린 당원 행사였는데요. 어제 출마를 선언한 김기현 의원을 포함해서 권성동, 윤상현, 안철수 의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들이 공식 출사표를 던지기 전에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관심이었는데요. 권성동 의원은 당이 내후년 총선에서 승리를 하려면 윤심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선도국가 건설을 하는 데서 성공의 선결 조건이 뭐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려면은 자기 당대표는 누가 돼야 되느냐? 대통령과 소통이 가장 잘 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네, 권 의원은 저는 선거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면서 만약 건방지고 능력 없고 경험도 없었으면 무소속으로 나왔을 때 뽑혔겠느냐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안철수 의원은 여기에 맞서서 자신이 당의 변화를 이끌고 외연 확장이 가능한 적임자라면서 당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연구한 결과 이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투표를 하는지 그걸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당 소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더 유능한가, 누가 더 도덕적인가, 누가 더 헌신적인가입니다. 네, 안 의원은 또 실력 중심의 공천을 통해서 영남 지역 등에서 공천 파동 없이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네. 김기현 의원이 어제 출마 선언을 통해서 당권 주자들 중에서는 또 가장 먼저 또 앞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특히 이제 김장 연대로 장제원 의원의 또 마음을 얻었고 또 동시에 이제 윤심을 등에 업었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김 의원은 어떤 얘기를 했나요? 네, 김기현 의원은 보수 정체성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선명한 투쟁 의지를 당원들에게 피력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당이라는 집을 튼튼히 짓기 위해서는 보수의 정체성이라는 바닥, 기둥을 잘 세워야 한다면서 정체성은 싸우지 않고서는 지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싸워서 입지를 단단하게 만든 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통합하고 상생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김장 연대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 앞에서 파이팅이라고 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어제 이제 국회 국조특위에서도 관련한 이제 국민의힘 쪽의 공세가 있었는데 당시 이제 서 최고위원에게 항의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서 최고위원이 응수를 했잖아요. 근데 해당 여성이 그냥 일반 시민이 아니고 유족들을 향해서 막말을 내뱉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서 최고위원이 주장한다는 거죠. 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제가 발제 이후에 이제 서영교 최고위원과 직접 통화를 해봤었는데요. 이 파이팅을 외친 이 전후 사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 파이팅은 이 유족들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분향소 주변에 유족들을 비난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이 막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자원봉사자들과 이 보좌진에게 경력차 한 마리라고 전했는데요. 그리고 이 자신에게 항의한 여성은 그냥 일반 시민이 아니라 바로 유가족들에게 막말을 한 사람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여성이 자신에게 다가와서 악담을 하길래 이상한 사람이구나 라고 대응했다라는 건데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같은 입장을 전했는데 들어보시죠. 우리들을 보고 악성 세비 기생충이다. 구경하러 왔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일반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유족들을 향해서 시체팔이 여기서 하지 마라. 니네 동네에 가서 시체팔이 해라. 이런 얘기를 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인간답게 해주니까 윤석열 대통령 머리끝에 온자 머리끝에 앉으려고 X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서 최고위원은 이 해당 여성에 대해서는 이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장연대 맞선 신비동맹, 나경원, 유승민은 출마 눈치 게임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래, 얼마? 3일 걸린대요. 3일 못 쉰대요.